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자토를 사용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생겨갖고 많은 분들한테 빨리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또날것 같아서 한번 올려보는데요. 제가 어저께 청자토가 이렇게 금이간에가 있어갖고 걔를 보수를 하다가 싱크대 위에다가 살짝 놨더니 걔가 바닥이 밀가루 녹듯이 녹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차를 가분을 만들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랄까 보니까, 아니, 잠깐 놔뒀는데 너무 쉽게 그 얼음에 녹듯이 스르르 다 이렇게 좀 다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 있지? 하고서 이제 말려갖고 오늘 얘는 진짜 못 굽겠다 생각을 제가 구울라고 청자토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굽지 않은 화분은 청자토로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알았답니다. 바니쉬를 열심히 칠하고 있었어요. 걔를 그냥 일반 화분으로 굽지 않는 화분을 쓰기 위해서 칠하고 있는데 어머 웬걸? 갑자기 칠하던 그 자기 몸무게 못 이겨서 얘가 화분이 뚝 떨어 그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바닥에서 부서진 게 아니라 제 손에 지 무게 못 이겨서 어머 이런 거를 사용을 만들어서 굽지 않는 화분을 쓰신 분들은 당연히 빗물이 새겠다는 생각이 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자기가 막 변형해서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는 2014년도에 딸아이 방학수제를 만들면서 차르카분을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이거 누구 영상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화분이 오래된 화분이 있어갖고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2010년도에 이사 왔는데 페인트를 제가 많이 사다 놨어요. 근데 그걸 사용 안 하고 있어갖고 그게 너무 아까운 것도 있고 저 화분이 하얀 페인트가 칠해지면 예쁘게 생겼다 자꾸 페인트를 칠해갖고 페인트도 남아있고 페인트를 열어보면서 지금 묵어져 있던 아크릴 물감과 바니쉬를 봤어요. 그래갖고 딸아이가 또 방학이라 방학숙제도 할겸 해갖고 다육이도 키우고 있으니까 다육이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얘랑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얘가 그때 2014년도에 만들었고 방학수제를 갖다 내고 얘는 위에를 약간 이렇게 세월이 5년 동안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옅게 칠했지만 더 옅어졌더라고 그래갖고 위에 좀 빨간색으로 칠하고 바니쉬를 한번 싹 칠한 거예요. 깨끗하죠? 얘를 쓰고 있어요. 얘는 뭐 비가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똑같이 다육이를 키웠기 때문에 바깥에다 내놓고 들여놓고 하니까 이게 쓸리잖아요. 마삿돌에. 그래갖고 구멍이 좀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얘가 처음에 만드니까 얼마 그때 그냥 방학수제 대충 만들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종이컵에다가 찰흙을 덧대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분을 만들면 덧대서 만들게 되면 또 초보고 뭐 생각 없이 만들었을 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화분은요. 그래갖고 구멍을 이렇게 송송송 집어넣어갖고 입체감을 주어서 이제 만들어 놓고도 흡족해서 딸아이 숙제인데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사실. 딸아이 저학년 때 숙제는 제가 다 해줬어요. 막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페트병으로 막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줘서 선생님도 다 알겠죠. 걔가 만들었겠다 생각. 할 텐가 이렇게 해갖고 방학수제 검사를 하고 와서, 다육이를 심어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애가 심어져 있었냐면 뒤에 석연아. 석연아가 요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얘는 색깔을 다시 칠했어요. 이렇게 요런 색깔에 파란색을 칠했었는데 이제 검정색에다 노란 점박이를 해갖고 새거 같죠. 이걸 14년도에 만들어서 올해 다시 리폼을 한 거예요. 해서 했는데 그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얘를 그냥 막 달았겠죠. 하니까 바닥에 구멍이 좀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 녹듯이 막 퍼지고 녹지 않는데 영상에 보시면 뭐 빗물에 터졌어요. 난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터진 게 뭐지? 어떻게 터졌다는 거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빗물에 터졌을까 나는. 그래갖고 그뭐 대충 만들었던 화분도 사실 이렇게 오래 그때 뭐 얼마나 그 정보가 있었어. 그냥 내가 대충 종이컵에다 덧대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거를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갖고 작년에 그러고 나서 화분을 만들었어요. 차를 화분을 어떤 걸 만들었을까? 얘를 보면 스타일이 비슷비슷하죠. 구멍이 송송 나 있죠. 그때 같이 만든 거. 얘는 종이컵을 덧댄 게 아니라 그냥 차르 형태를 모양을 내서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들어서 이렇게 달기를 심어갖고 얘가 얘가 루비 브러쉬, 루비 브러쉬인데 요즘에 와서 물이 들군요. 좀 며칠 동안 몇년 동안 물이 들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드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었는데 막 구멍이 이렇게 좀 흔적은 있죠. 달았네, 좀. 이렇게 해갖고. 보수는 이렇게 달면 해줘야 돼요. 이게 끌고 막 왔다 갔다. 5년 서울 있으니까 아무래도 멀쩡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물이 새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고, 그럴 땐가 이제 검사를 맡아 화분을 이제 너무 좋아갖고 사용해보니까 계속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화분 만드는 걸 가르쳤더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벤트를 하고 이제 나눠주신 분들 화분을 만들어서 준 분들이 그 화분이 잘 갔는지 못 갔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둥이사라님이 예쁘게 찍어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화분을 만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랬죠. 근데 화분 보니까 너무 수제 화분인 줄 알았어요. 만든 화분이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다육이 화분인 줄 알았는데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화분도 색깔도 다육이 시중에 파는 수제 화분처럼 해갖고, 와, 이렇게 잘 만든다니. 저희 오래된 구독자님이시니까 너무 신기해갖고, 만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은근히 뒤에서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화분들을. 구독자님들, 저 혼자 많은 분들이 만들고 있을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제 영상에 다육이 영상 핸드폰을 어떻게 올리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하고 올리는 법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올리시는 분들이 급증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다육이 하는 분도 있고, 찰흙화분 갑자기 이렇게. 근데 찰흙화분 사실 제가 창조해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올려갖고 또 하였는데, 사실 저는 만들어 놓은 걸 올리라 했지 만든 걸 올리라는 건 아니었는데 다들 만드는 걸 올리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걸 제대로 올리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내가 만드는 영상을 그대로 하면 해갖고 올리면 괜찮은데, 바니쉬를 안 칠하고 바니쉬를 칠하고 또 안에는 페인트를 안 칠, 저기 아크릴 물감을 안 칠하고 그냥 바니쉬만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굽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구우면 그 사람이 그걸 창의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창의해서 만든 화분을 다른 분이 올리시는데, 저는 사용을 해보고 화분이 비를 맞아도 괜찮고, 얘는 물에 퐁당했던 애예요. 8월, 얘가 보면 물퐁당 써있죠. 8월 15일날 막바지 더위 식히는 다육이들 하면 영상을 딱 이렇게 제그 유튜브 검색창에 치면 얘가 떠요. 근데 얘가 물통에 그 소태 이렇게 해갖고 곰소태 이렇게 물에 퐁당 아예 잠수가 되어갖고 빠져있어요. 근데 댓글에 아니 이렇게 다육이를 물에 빠뜨려도 괜찮아요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다육이를 물퐁당을 많이 시켜요. 여름에.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죠. 왜 그냐면 화분이 마사토가 많고 화분이 빨리 마르거든요. 여름에는 이게 수분 증발이 금세 돼요. 물을 줘도 수분 증발이 돼갖고. 그리고 이렇게 활짝이 안 되는 애들을 물에 퐁당 이틀 빠뜨려놔도 제가 해봤더니 죽지 않고 살고 있고, 오히려 그날 뿌리 활짝이 잘 돼갖고 애들이 빵실빵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해본 분들은 깜짝 놀래요. 다육이 저러면 죽는데 저 여자 왜 저렇게 다육이를 키울까? 외국 분도 거기다 의아해갖고 이렇게 물음표란다. 물음표 띵띵띵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 그렇게 키워봐서 올렸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안 해보고 그날 처음 이렇게 돌린 건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키워봐서 했는데, 제가 사실 굽다리 붙이는 건안 해봤어요. 다 이렇게만 올렸지, 이렇게만 만들었지. 근데 그때 제가 한참 다육 여사님 채널을 보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렇게 굽다리 올리는 거를 올리셔갖고 제가 굽다리 만드는 거를 따라서 이제 그분 한흉태 배워갖고 얘를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중요한 건, 얘네가 그날 제가 청소를 하다가 선반에 잘 말리고 있어요. 다 말려고 바느질만 하면 되는데 떨어뜨려갖고 다리가 다 동강이 났어요. 그래갖고 본드로 붙였나 하여튼 그래갖고 바느질을 칠했어요. 칠했는데 본드로 안 붙였던 것 같아. 그냥 대충 물로 해갖고 이렇게 붙였던 것 같은데, 절대 이게 다리가 잘린 애들은 그냥 물로 붙이면 안 되고 강력 본드, 다이소에 가면 물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얘가 저희 딸이 떨어뜨린 것 같은데 다리 하나가 이렇게 동강이 났거든요. 요런 거를 그냥 살짝 붙이는 게 아예 다리를 띄어버리세요. 띄어버리고 그 다이소 파는 2,000원짜리 물같이 생긴 그 강력본드로 싹 하고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요, 절대. 그리고 위에다 바니쉬를 칠하고 다시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을 입혀놓으면 똑같이 새거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절대 청자토로 만드시면 안 돼요. 옹기토로 만드셔야 돼요, 화분을. 제가 잠깐만요. 요렇게 청자토가 금이 가갖고 말리는 도중에 금이 갔었는데, 옹기토랑 바니시라, 아 옹기토랑 청자토랑, 청자토는 전문가용이고 옹기토는 학습용, 학생들이나 미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나온 거라서
온기토록 굽지 않는 화분을 쓰셔야지 청자스톤은 전문가 도자기용이기 때문에 도자기용을 쓰시게 되면 큰일 나요. 싱크대에 금이 살짝 가갖고 얘를 보수할까 이렇게 어제 살짝 놔뒀는데 다리가 갑자기 얼음 녹듯이 몰랐어요. 딱 잠깐 눈 깜짝할 새 보니까 다리가 밀가루 녹듯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온기토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 녹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빗물이 샜다는 분들이 청자토를 하시고 거기다 바니쉬도 이제 제대로 안 이고 리스 칠에다가 안에는 또 바니쉬를 안 쓰면 당연히 걔네는 비를 맞으면 화분이 퍼지고 터진다는 얘기가 그때 이해가 되고 오늘 바니쉬를 칠하다가 바니쉬 칠하면서 이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야. 보세요. 떨어지면 밑바닥에 금이 갔겠죠.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위에 잡고 있던 그 몸체가 지가 부서져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체를 이렇게 잡고 바니쉬 칠하고 있어요. 여길 잡고 있었는데 그 무게에 지 이 화분 무게에 얘가 스스로 위에 잡고 있는 손 그가 부서져서 내리다. 이런 화분을 그때 알았어요. 이 청자토로 사용을 하시다가 당연히 이거 부서지지 않는 애를 이제 해갖고 했는데 얘를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 얘가 어느새 그 금이 가겠죠. 그럼 물이 새겠죠. 그러면 비를 맞으면 걔가 터진다는 얘기가 그대로서 이해가 나. 아, 그분이 온기토로 사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청자토로 쓰셨으면 그런 일이 사건이 생기겠다. 근데 저는 5년 동안 온기토를 써보고 저 여러분한테 권한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는 다육이 이렇게 화분 만드시고 막 그런 올리시는 분들 저는 사실 제가 저만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가르치다 갑자기 급등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제가 5년을 사용해 봐갖고 좋아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뭐 올려주시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백자토 청자토 쓰고선 아크릴 물감도 안에는 안 바르고 겉에만 바르고 바니쉬도 꽃 붙이는 데 꼼꼼히 안 바르고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찰흙화분이 터졌어 퍼졌어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자꾸 고갈되고 손상이 되는데 거기서 기분이 살짝 좀 이렇게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도 화분 다육이 키우는 거를 화분 만드는 영상을 공유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해갖고 올리시다가 그런 말이 나오니까 살짝 기분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찰흙화분을 굽지 않는 분들은 꼭 제 영상을 참고하여서 그대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바꿔서 만들 거면 어느 정도 1년을 사용해보고 급한 마음에 올리시지 말고 사용을 해보시고 올려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용도 안 해보려고 그저 꽃보단 다육이가 저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 반씩 없고 리스만 있고 나는 또 아크릴 물감 많지 않아갖고 안에는 안 바르고 겉에만 발라갖고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따라서 만들게 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만들고 그분이 찰흙화분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경험을 해갖고 올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이제 도자기 만드는 분들한테 그런 저기 뭐 바니쉬를 칠했어요. 아크릴 물감을 발랐어요. 당연히 도자기하고 아크릴 물감 바니쉬를 사용을 안 해요. 그런 질문은 그분들한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도자기 하는 분한테 바니쉬 칠했어요. 가뜩이나 이렇게 꽃보다 다육이 화분 만드는 거 올려갖고 막 팡팡팡 터져 기분이 그분들 사실 좋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전문적인 도자기인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다육 여사님 그 댓글을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바니쉬를 칠했어요. 막 근데 제가 좀 기분이 살짝 저도 그런데 그 당사자 받는 댓글 그 분은 얼마나 가슴이 찡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육 화분을 만들 때는 꼭 온기토와 바니쉬와 아크릴 물감을 꼼꼼히 바르셔야 하고 다육이 화분을 만들 때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이게 뭔가 좀 변형이 될 때는 내가 좀 사용을 어느 정도 해보고 올려주셨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영상을 보고 다른 분이 따라서 올리고선 만들었는데 좋지 않으면 이미지가 많이 고갈이 되잖아요, 여러분. 고갈이 된 게 아니라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셔서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절대 이렇게 올리면 터지지 않고 청자토랑 백자토를 절대 사용하면 그분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쓰는 용이에요. 그리고 온기토는 학습용으로 나와서 미술용품으로 쓰게끔 편하게 나왔고 얘네들이 뭐 모양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게끔 보완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굽지 않은 화분은 온기토로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짧게 영상을 남긴다는 게 또 길어졌네요. 안녕. 그리고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널을 만들 때도 다른 분들 이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다이오카본을 이제 나 채널을 만들려는데 누구 이름하고 너무 똑같이 하거나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좀 그렇더라고. 이거 화분 올리는 것도 많이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 것도 살짝 사실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써보고 저는 올렸는데 그분들은 알고 막 변형이 되는 것도 그렇고 이름도 사실 다른 분들 이름 막 너무 비슷하게 올리는 것도 살짝 기분이 그렇더라고. 왜 그냐? 살짝인데 너무 똑같게 올려갖고 남들한테 혼돈을 주지 않게끔 이름도 잘 만들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